엔젤 파우더 탄산효소 세안제로 모공부터 싹 비우고 가실게요. 제가 오늘은 뿡이와 함께 스크린 골프를 가는 날인데요. 매번 갈 때마다 긴장이 돼요. 생각보다 잘 치지 못해서. 제 인스타 피드나 쇼츠 알고리즘은 요즘 골프 강의로 가득할 만큼 영상을 너무 많이 찾아보기도 하고 구력은 심지어 중학교 때부터 쳐서 오래됐어요. 근데 너무 긴 구력에 비해 실력이 너무 그냥 기복이 심해서 I'm okay, I'm fine. 갈 때마다 마음부터 비워요. 가볍게. 그래서 골프 가기 전에 마음을 비우기 전 제 피부에 모공부터 싹 비워줄 이템을 소개해드리고 싶어 갖고 왔어요. 이 탄산효소 세안제는 자극 없이 각질을 싹 녹여주는 파파야 효소 효과로 묵은 각질을 완벽하게 제거해주는데 도움을 줘요. 근데 또 다른 세안제와는 차별화된 포인트가 바로 탄산. 탄산 나노버블이 마이크로 버블보다 더 미세해서 모공 속 노폐물을 더 강력히 제거해줄 수 있다는 거예요. 세안제가 탄산과 만나다니 너무 신기하지 않나요? 옛날 왕들은 피부를 위해 탄산 온천을 했다는 거 아세요? 이 점을 활용해 탄산효소 세안제가 탄생한 거죠. 탄산 온천 버블로 무려 특허까지 받은 세안제예요. 출시로부터 13년 된 제품이고 누적 후기만 6,000개가 넘는 제품이라 긴 세월과 소비자들의 수많은 후기가 이템이란 걸 입증해주죠. 동전 크기로 뿌린 뒤 손으로 비벼 거품 마사지 후 세안하면 끝! 제 경험으로 미루어 보아 가루 비누하면 입자가 굵은 타 제품 대비 부드럽게 세정해주고 씻고 나면 뽀득한 느낌이 좋은 것 같아요. 이 제품은 특히 장기적으로 1-2주 정도 후가 피부 변화가 좋다고 하니 이 점 참고해주시면서 대용량 제품까지 있어 가성비 있게 건강한 피부를 위한 첫걸음 엔젤 파우더 탄산효소 세안제와 시작하세요. 저는 모공도 비웠고 네 마음도 비웠습니다. 오늘도 뭐 가볍게 뭐 껌이지 하는 마음으로 가보겠습니다. 됐어. 로또와 청약 시작하시죠. 너무 삼삼짜리 하지 말자. 그렇다고 쉬운 것도 아닌 것 같아. 삼삼. 저번에 했던데 어디? 가족들이랑 했는데? 어 여기 캐슬렉스 제주 GC 사산데 오비가 많이 안 나. 태광보다. 남성을 가자. 쉬어보는데. 삼삼? 의리디 로봇이 출발했습니다. 주문하신 메뉴가 곧 도착합니다. 오! 무지떡볶이 치즈떡 진짜 맛있고요. 이 김치볶음밥도 미쳤습니다. 나는데. I'm okay, I'm fine, 괜찮아. 누나야. 나? 안녕. 이미 적으시네요. 괜찮아, 땡냉냉냉. 잘 나오는구나. 꽉 축한 꽃무술 아니네.
얼굴을 보면 감정이 약간 반신욕하는 감긴다.